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시죠? 정말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남 신부님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 이름?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운 띄워주시죠. 홍, 홍성남 신부님. 네, 성. 성. 성실한 우리 어한체 구독자 분들에게 남 남김없이 알려줬어. 아,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서울에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네. 우울하고 불안한 환자들 만나고 네. 있는데 수험기구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답을 드릴 겁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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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어한체 구독자들이 진짜 신문이 콘텐츠를 좋아하고 네. 네. 많이 맞아요.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젓가락 휘어지도록 수능을 보고 온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수능을 마치고 네. 수능을 마치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결혼 안 해서 애들이 시험 본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분당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들 보면 불쌍하죠.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얘기는 뭐냐면 수능 보고 온 애들 보고 시험 잘 봤어? 오. 딴 애들은 어떻게 봤대? 아이고. 아, 이게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시험을 하루 종일 보고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이 왔을 그렇죠. 때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닥달하면서 너 시험 잘 봤어? 뭐 그 시험 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시험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해봐. 다시 이렇게 맞추기, 답안 맞추기 한 그 애들이 돌아요. 돌죠. 네. 제가 저희 상담소에 오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딸인데 네. 동생은 의대를 다녀요. 아이고. 근데 아빠는 의사예요. 아이고. 이 딸이 불안하다 불안해. 중간에 낀 거예요.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 정신병은 정신병에 걸리는 그 경로는 여러 가지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험생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는 정신병을 탈출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에 걸리면 조현병에 걸리면은 아무도 날 보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안 해. 잔소리도 안 해. 그 때문에 일부러 그렇구나. 이렇게 그 정신병으로 도망가는데 문제는 네.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험생 아이들 중에 정신병이 된 애들도 있고 환자가 된 애들도 있고 심각한 경우는 아예 극단적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뭐 베트남에 있는 어떤 여성 그랬다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한테 나 죽는 거 한번 보라 그러면서 뛰어내려가 죽었잖아요. 우발적으로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갖다가 아이들은 이미 그 수험생 수업 공부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 중에 속 편한 애들은 한 아이도 없어요. 맞아요. 공부를 안 해도 주위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공부는 네. 안 되니까 애들이 늘어져 있는 것일 뿐인데 그걸 보고 딴 애들은 공부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걔는 죽어요. 자식을 잃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부모님이 애들한테 어떤 말을 하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뭐 자식은 없지만 저는 이게 너무 많은 상담 사례를 듣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 네.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네. 수능 시험을 보고 나오는 애들은 논산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나온 훈련병들하고 똑같아요.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쉬라고 해줘야 돼요. 그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기분 풀려고 놀러 나간다 그럴 때 막지 마셔야 돼요. 네. 술을 막 이렇게 먹어도 막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해줘. 술 취하는 날도 있어야죠. 자기의 아버지 홍성남 신부. 내 네. 자신 그렇게 안 한다. 네. 어디 그냥. 수능 준비하느라 몇 년을 고생하죠?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그거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아요. 맞아요. 중고등학교 맞아요. 포함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수능 시험 네. 보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받는 거예요, 이거? 최소 6년. 6년. 그렇죠. 최소 6년.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간신히 풀려난 애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몇 점 받았어. 이런 말 하면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고생했다. 6년 동안 고생한 아이들입니다. 네.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네. 이제 막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겠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그렇죠. 6년 동안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그렇죠.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겠다. 예. 듣기 평가 때 비행기도 안 나르는 그런 중요한 시험인데.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푹 쉬어라 한마디. 네.